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5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용의자들 중에는 3, 40대 남성, 무직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방을 뜯어냅니다. 안에선 비닐에 쌓여있는 흰색 가루가 나옵니다. 마약인 필로폰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온열 전등까지 켜놓고 마약인 대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말린 대마 잎을 넣어둔 용기가 속속 발견됩니다.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거네. 경찰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마약 사범 1,5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연령별 조사를 해봤더니 40대가 587명으로 전체의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0대, 50대, 2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별 조사에선 전체 51%에 달하는 771명이 무직자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한 의료인도 52명이나 적발됐습니다. 마약 가운데는 필로폰이 7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와 수면제류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사범 460명을 구속하고 1,0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